저희가 뚝딱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용 절감도 됐고요. 하면서 힘들었지만 좀 뿌듯하고 재밌었어요. 공간에 막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가 직접 손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작하고 디자인했습니다. 아, 그림까지 직접 그리셨어요. 슈트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. 미쳤나 봐, 진짜. 바다 사랑이 진짜 대단하시네요. 넌 소중하니까. 어머! 너무 뭐 작정한 어깨를 붙고 계시는데. 사장님, 여기 대파 피자 하나요. 대파 피자요, 또? 대파 피자 나왔습니다. 우와. 맛있겠다. 우와. 이야. 자신들만의 멋과 맛을 찾은 부부가 완성한 두 번째 맛은? 아, 여기 대파가 들어있어요? 한식과 양식의 입 딱 벌어지는 콜라보. 치즈 안에 대파가 살포시 숨겨진 된장 대파 피자. 와, 맛있겠다. 아,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. 대파 피자 소스의 제일 된장이라니. 핵심은 바로 이 된장입니다. 무시 피자에 된장이라고 나오나? 선생님, 근데 된장으로 소스 만들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, 피자가? 이상할 것 같으시죠? 네. 네, 이거는 요리 과정을 거치면 좀 맛있는 소스로 변신되거든요. 토마토 대신 된장과 함께 캐슈넛 버터 호두 등을 넣어 만드는 우와. 된장 견과류 소스. 한식 셰프였던 주인장이 안 느끼한 피자를 고민하며 만든 특급 소스라고 하네요. 아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? 이야. 피자 도우에 이 된장 소스를 듬뿍 발라주고 송송 썬 대파를 푹신하게 덮어준 뒤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와 페퍼로니로 올려주면 토핑 끝! 이후 오븐에 넣고 나릇나릇하게 5분 동안 구워주면 야. 오직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된장 대파 피자 완성이다. 뭔가 제가 꿈꾸던 그런 음식이에요. 오, 너무 궁금해서. 특이하지도 너무 궁금해요. 않고. 된장 냄새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반짝반짝의 맛만 남는다는데. 이 맛이 생소한 손님들 급하는 건 어떨까요? 엄마, 아빠, 아기,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라도 인기 만점이다. 대파가 많이 들어가서 씹히는 맛도 있고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낌없이 덮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네. 저희한테 익숙한 거여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꼭 와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간. 여보, 지금 몇 시예요? 여보, 늦은 것 같아요. 빨리 가요. 밖에 지금 춥지 않냐? 어디 가시는 거죠? 아, 그래도 새해 때 긴장하고 가야지. 소원 빌어야지. 빨리 맞이하러 가시나요? 못 산다, 진짜. 빨리 가요. 못 산다 하면서 이렇게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. 오빠, 추워. 손 좀. 손 잡아.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아, 여기는 성모도에서 되게 유명한 전통 있는 절이에요.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그 소원도 빌 겸 해서 왔습니다. 아, 힘들어. 개여자 그랬어. 아니, 이렇게 오면은 공기도 맑고 상쾌하고 좋은데 게다가 우리 소원까지 들어주는 데인데 왜 이렇게 투덜대? 가까스로 절에 무사히 도착한 부부. 소원비자. 진심을 담아 새해 소원을 빌어본다. 새해 소망으로 어떤 거 빌으셨어요? 저는 저희 오빠 건강, 그리고 저의 건강, 그리고 저의 가게 대박나게 해달라고. 저도 같은 소원인데요. 2024년 한 해는 조금 더 와이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를 기대했습니다. 와, 이거 TV 나오는 건데 약속했다. 사랑해. 나도.